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전 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여기 제가 아주 즐겨오는 곳입니다. 아, 여기 봐봐요. 안에 테이블 봐봐. 지금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세 테이블, 네 테이블, 다섯 테이블, 여섯 테이블, 일곱 테이블. 일곱 테이블 밥 먹고 있어. 아, 이 정도면 먹어줘야 밥맛 나지. 어? 어우, 야. 따끈따끈하네. 이런 족발 한번 먹어보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족발. 아, 실하다. 야, 이거 야들야들하네 이거. 새우젓 딱 찍어가지고. 이거지, 어? 이거지. 여기 족발 진짜 맛있어. 이야. 부침부침 뭐 같이. 아, 미쳤네. 와. 자. 족발 한 개 넣고, 겉절이에다가 딱 싸가지고, 해. 겉절이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어때? 어? 이렇게 먹는 거 어때? SDGO님 100개 감사합니다. SDGO님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안 그래도 오늘 밥값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똥줄 타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방송하면 밥값도 못 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다운돼 있었는데 SDGO님 감사합니다. 아, 아, 그냥 너무 맛있어. 나 지금 입안으로 계속 넣고 있는 거 싫어합니다.
자. 이번엔 부추랑 부추와 백김치. 딱 해서. 이야. 요렇게 어때? 어때? 요렇게 먹는 거 어때? 응? 여러분들, 아, 해봐. 여러분, 아, 해봐. 아, 에스트지오님, 아. 아, 해봐. 이야. 비주얼 죽이지 않습니까? 아, 띵바님도 주문했어요, 진짜로? 아, 삼치고 있는다, 아, 해. 아, 해야 주지. 아, 안 하고 있잖아. 빨리 아, 하라고. 왜 다른 사람은 아,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아,를 해, 아,를. 그래야 주지.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족발은 역시 따뜻해야 맛있어. 진짜 와, 살이 부들부들해. 살이 진짜 부들부들합니다. 어떡하지? 이번엔 뭐해 먹어볼까? 깻잎에 한번 먹어볼까? 깻잎에 이렇게 한번 딱 먹어볼까? 깻잎에? 족발에 막국수 배달시켰다고? 잘했어. 잘했어. 好吃吗? 好吃啊? 当然好吃啊. 这能不好吃吗? 这个. 야, 이건 맛 없기도 힘들어, 이건. 와.
돼요, 누나. 뭘로 붙이는 거냐? 뭘로 붙이나? 예. 야. 여기요. 여 콩나물국이랑 고추랑 마늘 이런 것 좀 더 주세요. 이거 족발 앞다리 45,000원. 오늘 족발 먹는 날이에요. 다들 족발 한 개씩 시켜. 근데 진짜 어디로 가지? 어느 나라로 갈까? 내가 애들 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대만을 갈까? 네, 감사합니다. 대만으로 가, 대만으로. 대만? 일본 귀염이 생각나면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가 당신을 유래해 줄 겁니다. 네. 유튜브가 당신을 유래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한류지만 우크라이나 4G가 안 돼요. 우크라이나 거기 4G가 안 될걸? 4G 망 자체가 안 깔려 있대. 대학교 다닐 때 졸업 안 했으니까 대학생 안 하겠네요. 고등학생이 졸업 안 했으니까 고등학생이네. 학사 중이라고 하잖아요. 학사라고 그러지. 고추 매운데 저 매운 거 좋아해. 학사 슬로우쟁. 학사 대학생으로 하고 술을 하면 학사 슬로우쟁. 졸업하면은 학사 슬로우쟁. 매운 거 좋아합니다. 족발은 요런 끝에 있는 꼬투리살 요런 게 졸라 맛있어.
우리 카비테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100개. 감사합니다. 서울대생이 나 이 눈을 안 끝났어요. 서울대생이 나 이 눈을 안 끝났어요. 카비테님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대였잖아요. 어서오세요. 야, 콩나물국 죽이네. 네. 사회 대학 가면은 아예 어빈 사람이야, 뭔가 직업인 사람들. 우리는 그냥 아, 아 좋다. 진짜 오늘 고기가 먹고 싶은 말 그대로 고기. 고기 제대로 먹네. 진짜 육식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냥 오늘 고기가 되게 땡겼어. 왠지 모르겠지만. 쌈이요, 쌈 싸는 게 귀찮아가지고 쌈을 잘 안 싸먹어요. 쌈, 족발, 부추. 제보다 나이 많, 제보다 어리죠? 30대니까. 제가 쌈 싸는 게 좀, 쌈 싸는 걸 좀 귀찮아 합니다. 누가 그래요? 마늘도 넣고. 누가 그랬어요? 손에 묶고 하니까. 마늘 넣고. 피칭을 주는 거 그래? 배추도 한 개 넣고. 요렇게 해서. 자, 먹을 사람. 이거 먹을 사람, 아. 오, 흐른다. 아하. 아, 쭈닝님 왔네. 쭈닝님 어서오세요. 아. 쭈닝님도, 아, 오자마자 한입 해, 아. 아, 저기, 그, 꼬르꼬르인가, 끼리끼리인가, 그거? 노꼬르꼬르인가? 가보려고 했어. 뭐야, 뭘 파니까? 되게 비싼 듯한 하고 같았어. 비싼 듯한. 양이 엄청 많았어. 고기가 땡길 때는 역시 족발이야. 저가 굉장히 어린 아이들과 나이 많으신 분들 사이에 잘 꺼있어요. 근데 학교 무작가 있는 남자들 죽이고 있습니다. 아, 성격 파타님도 10개를 팽글까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이에 꺼있으니까 저를 좋아할 나이대가 없어요. 이제. 아, 너무 맛있다.
그래서 엊그제 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한두도 맨날. 맨날 잘 지내니? 오늘 누가 봐도 제가 아, 이제 좀 잘 것 같아요. 윤찬님 또 세계로 팽글 갈까 감사합니다. 아, 족발 중국어로 쭈디입니다. 쭈디. 쭈디라 그래요. 쭈디. 족발이 맛있어. 확실히 앞발이 맛있어. 아, 저 오늘 뉴스 나왔습니까? 중국어는 어떻게 입력하죠? 띵빠님이 써준 거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아. 주가 1성이고 D가 2성입니다. 쭈디. 인사이트 보시나요? 아, 오늘 다들 인사이트 얘기하는데 인사이트가 뭐예요? 나 인사이트가 뭔지 몰라. 뭐 뉴스 사이트입니까? 인사이트가 뉴스 사이트예요? 그런 거예요? 인사이트가 뭔데? 검색해볼게. 맞네. 인사이트는 세상의 모든 뉴스를 모아 독자들과 소통합니다. 맞네. 뉴스 사이트 맞잖아. 갈게요. 이번 주 안에는 가산에서 오고, 이번 주에 가산에서 오고, 다음 주에는 제가 갈게요. 어, 좀 화장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 집에 가야 되거든요. 화장실에서 30분 안 걸리잖아요. 오, 진짜. 내 기사가 떴네? 어, 진짜 내 기사가 떴네? 그레이트. 구독자 50만 가자! 유튜브 구독자 100만 가자! 100만 가야지. 논문 이만큼 써야 되고 간다 내가. 논문 이만큼 써야 되고 간다 내가. 경진 공부 같은 거 안 쓸 거잖아요.
미투야? 그래 무슨 일을 해요? 나 딱히 미투 다닐 게 없는데. 그러면 해야 될 수 있는 게 매주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 미투가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에요. 아, 사이드. 아, 삼치구이님, 합의를 해도 그렇지가 않아. 합의를 해도 나중에 여자가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그냥 합의 안 했다 그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 아는 형이, 한 형이 당해가지고 합의하에서 같이 모텔에 가서 자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애가 표정이 변하더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더래. 그 형 합의금 물어주고 지금 발목에 발찌 차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실화예요. 그 후로 그 형은 항상 증거를 남깁니다. 항상 증거를 남겨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근데 오히려 더 어렵죠. 왜냐면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애초에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아예 맞는 말인데 왜 하겠어요. 맞는 말은 맞아요. 없는지만 진짜 내가 아는 그 형이잖아. 그냥 클럽에서 만났어.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가서 원나잇을 한 거야. 진짜 이 대한민국의 흔한 원나잇 있잖아. 너무 좋았대. 분위기도 좋았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 여자애가 신고를 해버렸대. 일단 여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에 오니까 여자는 울기 시작하더래. 그 전날 술도 별로 안 먹었대. 맨정신이었대. 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코뺀 맞습니다. 코뺀 맞아요. 구별법을요? 내가 어떻게 하더라? 그냥 외간 여자랑은 그런 짓을 하지 마요. 사랑하는 여자랑만 해. 그게 제일 안전해요. 파자마가 이상한 걸 많이 연구했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건 있어. 제가 한 개 알려드릴게요. 아, 그건 있어요. 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모텔로 가잖아요. 모텔로 갈 때 모텔 값은 당연히 남자가 내야지. 근데 이렇게 하세요. 카드를 꺼내가지고 여자한테 넘기세요. 카드를 꺼내고 여자한테 계산해줘 라면서 뭐 신발끈을 묶든 딴짓을 하세요. 카드를 여자한테 건네가지고 여자보고 계산을 하라 하세요. 그리고 모텔 가기 전에는 꼭 편의점을 들리세요. 편의점에 들려서 같이 이것저것 쇼핑을 하세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면서 물도 사고 뭐 필요한 무슨 뭐 먹는 것도 사고 뭐 술 필요하면 술 사고 뭐 콘돔 필요하면 콘돔 사고 그걸 사요. 사가지고 같이 여자랑 그걸 다 쇼핑해서 계산을 해요. 그게 CCTV에 다 찍혀. 그 정도의 증거는 남겨야 됩니다. 진짜 여자가 그 전날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얼마나 뭐 당신을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삭삭하게 대해도 그 다음날 애가 그냥 얼굴 변해가지고 그냥 너 네가 나 강간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에이. 그래서 제가 외간 여자는 건드리질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내가 방송 끝나고 방종하면 뭐 있을 것 같죠? 다 집에 보내. 네. 진짜 방종하면 다 집에 보내. 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 형 너무 집에 보낸다고? 무조건 집에 보내야지. 술 취한 여자 모텔 데리고 가는 거 자체가, 술 취한 여자는 무조건 집에 보내야지. 그리고 아니 여자를 왜 술을 취하게 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자제를 시켜야지. 아, 나 진짜 답답하네. 술을 같이 먹을 거 아니냐? 술을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술이 어느 정도 됐나 싶으면 그만 먹으라 그래야 돼. 왜 술 취할 때까지 먹여? 답답하네 진짜. 아, 이 사람들 무슨 뭐 애송이야 뭐야? 기본 상식이 없어. 삼치구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반말은 자주 하자. 언제 봐도 그렇게 반말이냐. 야, 반말 하는 사람 니밖에 없어. 니보다 연세 많은 사람들도 많아. 반말은 자주 합시다. 아, 저 대구 사람 맞아요. 네, 대구 사람 맞습니다. 머릿결 왜 이렇게 좋아요? 머릿결은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 방에 형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 진짜 50, 60 넘는 형님들, 회장님들도 계시거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되게 진짜 그냥 진짜 정중하게, 진짜 정중하게 존댓말 쓰세요. 아, 우리 카비테님이 100개. 카비테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밑으로 막 그렇게 되면 질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될까봐 차라리 그냥 다 같이. 아, 카비테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지 지금 일단 대련 나와 있습니다. 대련. 존말 하다가 한마디 튀어나간 건데 상처받았습니다. 아니요,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삼신은. 몇 번 봤어요. 예. 그리고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으세요. 상처를 받아야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지.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하지. 다른 방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방은 이런 걸 좀 많이 지킵니다. 25일은 개꿀잼 보장인가. 대련 방송에 얘기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대련 방송은요 25일부터 27일까지 대련 방송 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팀이랑 함께 가요. 프로젝트입니다. 제 개인 방송이 아니에요. 물론 방송 내 걸로 킬 거지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박 3일 짧은 거고, 여러분들 계속 물어보는데, 아, 왜 요번에 2박 3일밖에 안 가냐고. 아, 이건 거의 뭐 준공식 방송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2박 3일 때리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제 출발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